아, 그두 번째 곡은요. 두 번째 곡은 애타는 사랑 한번 해볼게요. 애타는 사랑. 아우, 얼마나 애타는 사랑, 애타는 사랑을 늘 갈구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이 노래가 또 하면 할수록 또 매력이 있는 곡이더라고요. 그리고 사람이 제가 또이 노래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알게 됐지만 이렇게 보니까 인연이라는 게 오늘 당장 맺어진 게 아니고 그저 옛날에 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.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. 근데 옛날에 또이곡 원곡자분으로 인해서 또 알았고 해갖고 한 5, 6년이 흘러가지고 또 이렇게 또 현장에서 뵙고 하는 아, 그런 또 인연이 저한테는 인연을 맺어준 곡이라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숲정님 오셨구나. 숲정님. 바쁜데 일도 많으실 건데 늘 감사드립니다. 네. 아유, 감사드려요. 자, 애타는 사랑, 원곡자 박금숙님, 가수 분이시죠? 네, 이곡 많이 아시리라 생각하고 한번 많이 사랑 유튜브로 제가 부르고 난 다음에 박금숙님의 애타는 사랑 기억하셨다가 유튜브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가겠습니다. 가까이 좀더 가까이 와주면 안 되나요? 그대야 내 사랑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 바라만 보는 당신 흔들리니 하늘이 말도 있잖아요 무심하게 바라만 본다면 난 정말 미쳐버려 여름에 불타는 여름에 사랑이 불타면 땀이 나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싸. 한 걸음 좀더 가까이 내게로 와주세요 나를 향한 그 사랑도 외로워 울고 있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 바람만 보는 당신 흔들리니 하늘아님 말도 있잖아요 무심하게 바람만 본다면 난 정말 둘이서 만들어 가요.
아이고 더운데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. 우리끼리.